수돗물 취수원에서 이상 수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수돗물에서 냄새를 나게 하거나 변색을 일으킬 수 있는 취수원 이상 수질 발생이 지난 2012년 11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. 국회 국토교통위 윤영일 의원은 특히 수도권에 하루 260만 톤의 물을 공급하는 팔당 취수원 등 세 곳은 각각 10건 이상 이상 수질이 발생했다며 수돗물 안전을 위해 원인 분석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.